있어요. 국민권익위원장님, 지난해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식으로 회피하셨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 갑질 A국장의 징계 경감을 위한 탄원서 서명해 주셨죠? 네,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니 그냥 했는지 네네, 안 했는지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다는 겁니다. 뭐 있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그동안 그 문제로 우리 권익위 직원들을 거의 의원님 방에 불러서 감금하다시피 여러 날 며칠에 걸쳐서 우리 직원에게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요.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중징계를 의뢰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중징계 의뢰한 거 사실입니다. 중징계가 나왔는데도 중징계 의뢰한 거 사실이고요. 그러셨죠? 네, 가해자의 사실입니다. 중징계를 의뢰한 기관장이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권자이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인사권자로서 가해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위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 수행을 했다고 납득하겠습니까? 제가 그 직원을 중징계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징계 조치에 대해서 당시 직원이 소청 위에 불복 재판을 네,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갑질 피해자로 지목되는 직원 중에 일부도 중징계 처분이 안타깝다고 소심심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죠? 감사원 탄원서를 제출한 일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으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가 없었다고 확정해버리신 겁니다. 답변을 탄원서를 내지 해주십시오. 않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확정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 탄원서에 서명 안 한 주장이 안한 피해자를 사실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은 감사원 사무처의 일방적인 지난해 2월 주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거의 조작 감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차 가해라고 명백하게 판단했고 해당 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인권위는. 그런데 위원장님의 발언은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사회적 강자인 상급자를 대변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한 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드릴 이 상황 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A국장에 대해서 1급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끝나면은 이 A국장 인사권자인 위원장이 인사 제청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중징계 조치를 해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갑질을 해 중징계를 받은 A국장에 대한 인사 제청하시거냐고 혼자서 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감사원 사무처랑 지금 똑같습니다. 혼자서 주장하지 마시고 제 말씀 답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A국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 제청을 받아서 1급으로 승진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모두 상당한 상대적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사태 압박에 동참한 우리 여당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요.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임기가 겁니까? 얼마 남지 않으셨겠지만은 국민권익위 위원장으로서 국민권익위 설립 목적에 합당한 인사를 해주시는 게 일방적인 주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 답변을 들으십시오. 갑질 국장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셔야죠. 일방적으로 네. 주장하는 것 감사원 사무처랑 뭐가 다릅니까? 장관님,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진입니까? 아니면 자폭입니까?